언젠간 슈퍼게임! 몰랐지? 알면 안 돼. 오늘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오늘은 모르겠어. 오늘 모르겠어? 뉴스를 안 봤어. 장은 좀 반등하고 있어. 저 많이 회복했어. 봐, 포기 안 하니까 회복했잖아. 그리고 내가 일단 수출주가 지금 좋다고. 비츠로스의 실적 봤냐? 그거 내가 어떻게 봐. 어떻게 보면 전적 공시 가면 다 나와 있잖아. 아, 그럼 지금 6개월 동안 뭐 한 거야, 지금? 다 가르쳐 놨더니. 어? 나 없으면 혼자 이제 주식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수출주 잘 나온다니까, 실적들. 환율 높으면 더 좋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수출주 실적 더 좋아. 그 내수주들이 좀 안 좋은데, 얘기하면 긴데, 오늘은 우리 주식 얘기 좀 해볼까? 오늘 이제 이상한 막 이슈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별로 우리랑 상관없는 관심도 없잖아. 오늘 주식 얘기하자. 한국 콜마. 회장님이 내려오셨어. 내가 그 생각 했거든. 딱 터지는 거야. 이거 내려오겠네. 내려올 수밖에 없네. 이거 판단 잘하신 거야. 빨리 내려오는 게 나아. 이거는 말로 안 통해. 이성이고 뭐고 뭐 그냥 없어. 그냥 다 그냥 저 새끼 죽여 죽창. 이거 딱 나왔을 때는 그냥 빨리 내려오는 게 나아. 하루라도 빨리. 늦게 내려오면 늦게 내려올수록 실제 피해자도 누구야? 주주들하고 직원들하고야. 회장님 나오셨어. 내가 한국콜마를 본 지가 10년이 넘었어, 회사를. 회사 어떤 회사일 것 같아? 좋은 회사. 진짜 좋은 회사야. 회장님이 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인간은 다 누구나 그렇게 완벽할 수 없어. 인간은. 자기, 나 깨끗합니다. 나는 뭐 엄청 퓨어한 사람들 얘기하잖아? 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 지금도 있잖아. 아들내미 막 다 해먹고. 아들내미 막 관공서에다가 나 팔아먹고 하잖아. 아빠 이름 팔아가지고. 다 팔고 하잖아. 그런 사람은 없어. 완벽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게 있거든? 업계에서 들리는 소리 소문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면 격투기 선수 김동현 선수 있잖아. 그 형에 대한 격투기 선수들의 평이 어떨 것 같아? 좋아. 미담과 덕담밖에 없어, 그 형은. 난 그 형이 그렇게 성공한 건 있잖아. 단순히 격투기만 잘하고 뭐 예능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좋아. 동생들한테도 잘하고. 그럼 미담과 덕담밖에 없단 말이야. 그 윤동환 회장님이 그런 분이야. 경영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경영을 잘해야 돼. 그래야 직원들 먹고 살고 주주들 먹고 산단 말이야. 경영을 잘해. 적재적소의 M&A도 잘하고 경영에서는 정말 그 경영 능력이 탁월해. 뭐 한국콜마만 있어. 우리나라 ODM, OEM 회사가 코스메스도 그 여러 개 있단 말이야. 근데 한국콜마가 이렇게 큰 대기업까지 된 이유는 그 경영 성과가 엄청난 거야. 노무 관리도 좋고 회사가 되게 좋은 회사야. 그리고 오늘 그 직원이 막 뉴스 쓴 것도 있더라. 이게 거짓말이 아니야. 이거는 뭐 저것도 있었거든. 한국콜마 10년차 직원이래. 그러니까 아마 나랑 몇 살 차이 안 날 거야. 아마 나는 이제 주식판 들어왔을 때 이 형은 이제 한국콜마에 들어왔겠지. 근데 자기가 이제 30대 중반이래. 그 20대 바로 저 들어왔나 보다. 졸업하고 바로 들어와가지고 있나 보다. 회사 10년 동안 한국콜마가 엄청나게 커졌거든.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지켜보면서 회사의 성장 과정을 함께 해온 직원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용기를 냈대. 근데 우리도 이거 보면, 아, 이게 지금 여기서도 막 이게 다 짜고 치고 뭐 바이럴이고 뭐 얘기 나오지만 나는 이게 진심이 느껴지거든. 콜마는 친일기업이 아니다. 원래 조례에서 애국가를 부른대. 그리고 독립선언문 낭독하고 8월에는 뭐 광복절 노래를 막 재창하고 그랬대. 굉장히 애국자 이 회장님이야. 그리고 이런 거 뭐 그런 노래는 부를 수 있어. 그 뭐 할 수 있잖아. 사비로 갔다가 일본에 있는 그림을 사다가 우리나라 국립 뭐 박물관에 기증도 했어요. 이 회장님이 25억이야. 25억. 그거를 갖다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회장님이 봐도 만약에 일제시대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진짜 독립운동 하거든.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독립운동가들한테 막 밑에서 막 자금 대주고. 그런 분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너무 느껴지잖아. 근데 여기서도 막 좌파 언론에서 막 까는데 그 동영상에 내가 그 동영상을 봤거든? 나는 이제 회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보기도 전에 아유 뭐 동영상 별 문제 없겠지 했는데 동영상 딱 봤더니 그냥 내 생각대로야. 큰 문제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삼은 부분이 뭐냐면 아베는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 요 문구 있잖아. 요 문구하고 베네수엘라 여자들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우리나라도 곧 그 꼴이 날 것.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감성적인 거. 근데 이게 좀 틀린 내용은 있어.
우선은 아베는 문재인 주목, 이 얘기는 좀 감성적인 얘기인 거고, 이거는 표현의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난 이거 틀린 말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표현이 좀 다른 거지. 그리고 그 회장님도 이거 표현은 좀 그렇다고 얘기했다며, 전체적인 내용에서의 잘못된 부분 봤는데, 표현 가지고 문제 삼잖아. 봐, 얼마나 틀잡을 게 없으면 표현 갖고 문제를 삼냐. 그거 하고 베네수엘라 이거 7달러 우리나라 이거는 이 형이 내가 그랬지만 좀 보수 유튜버들이 숫자를 볼 줄은 몰라. 내가 만약 이런 얘기 했으면 한 20년 뒤에 물가 상승률과 주변국들과의 그걸 생각해가지고 나는 한 100달러 정도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100달러 정도로 이렇게 그 반기업적인 정서가 지속화돼서 GDP 성장률이 이제 막 0% 막 이렇게 나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한 100달러 정도로 그 숫자에 입각해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갈라 그러면 멀었어. 한 10년에서 20년은 걸려. 근데 이 형은 이제 막 내일 모레 이렇게 될 것 같지. 베네수엘라랑은 좀 다르지. 아니 벌써 우리 댓글 형 중에서도 지각 있는 형들 있잖아. 그러니까 내 의견에 동전 안 하지만 좋은 얘기는 썼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어떻게 우리나라가 뭐 몇 년 안에 7달러에 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 형 말이 맞거든. 그거는. 근데 이제 뭐 표현에 대한 얘기인데 나는 뭐 표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주 간단해. 회장님이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아끼겠지. 이 회장님이 이 직원들한테 이상한 사상에 이 잘못되는 것들을 퍼뜨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망가뜨리려고 했을까? 아니면 이 사람들 잘 되라고 했을까? 잘 되라고 했지. 그 진심은 그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김제동의 톡트를 오전에 딱 틀었어. 틀었다고. 김대웅의 톡토리를 틀었단 말이야.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 직원들 잘 되라고 튼 거야. 예를 들면 거기서 아침에 코란을 막 읽었어. 코란을 막 그런 회사 있거든. 막 성경 막 주기도 막 외우고 막 하는 그런 회사들 있거든. 회장님이 직원들 잘 되라 그러겠어? 아니면 직원들 너들 한번 망해봐라. 니들 코란 읽고 한번 망해봐라. 그랬겠어? 잘 되라고. 마음씨는 그거야. 그냥 아이 그 회장님이 그 마음이 그랬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거든. 나랑 생각은 좀 다를 지연정.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막 인성과 막 그런 거 이때까지 그 모든 거를 막 하고 막 불매운동하고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겠어? 그리고 나는 여기서 진짜 친일파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회장님 앞에서는 찍소리도 안 하고 뒤에서 있잖아 익명 제보하고 막 해가지고 그거 올렸다고 저 새끼 순 나쁜 새끼 했잖아. 난 그 사람이 친일파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이 그게 일제시대 때 친일파. 지금 친일파는 뭐 나쁜 사람들 아니야. 항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시공간에 그걸 또 구분을 못해. 일제시대에서 친일파들 부역하고 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지금 막 시장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 나쁜 사람이란 말이야. 그때 막 부역하고 한 사람들은. 근데 지금 친일파들은 진짜 그 말대로 친일파야. 근데 일본하고 친한 사람들이야. 그 나라를 파는 매국노랑은 다른 거야. 일제시대의 친일파들은 매국노고 지금의 친일파는 그거 구분을 못한다니까 인간들은. 굉장히 이 닌겐들. 이 구분 못하는 이 닌겐들 말이야. 왜 앞에서는 얘기 못해? 앞에서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회장님 여기서 이거 트는 거는 회사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얘기하고 때려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의 월급은 좋고 근데 감성적으로 내 감성으로 저거는 듣기 싫고 그거 아니야. 진짜 얍삽한 저거지. 나는 내 인생에 정말 이런 사람들 안 만나는 게 내 소원이야. 회장님이 봐 이런 사람 만났다가 그 느지막한 나이에 진짜 이 꼴을 당하는 거 회장님이. 앞에서 얘기해. 나는 만약에 내가 회사 직원이야. 앞에서 김제동의 톡투를 딱 틀었어. 아니면 뭐 있잖아. 뭐 다스베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알릴레오 이런 걸 틀었단 말이야. 그럼 내 행동은 딱 두 가지야. 얘기를 들어. 근데 이게 거지 같단 말이야? 그러면 거지 같지만 월급이 다니까 참자. 아니면 못 참겠어. 그럼 면전에서 얘기해. 회장님 김제동의 톡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들을 생각이 없어. 때려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야. 뒤에 숨어가지고 그거는 그게 진짜 매국노의 그 마인드라니까. 앞에서는 말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야? 직원들이야. 자기들이 피해 본단 말이야. 이렇게도 이게 만약에 진짜 막 B2C 기업이어서 막 농심이나 막 이런 데 봐. 회사 망하는 거야. 그룹 전체가 망하는 거라니까. 이거 그나마 이게 B2B 기업이어가지고 결국은 살아남겠지. 내가 한국콜마를 되게 예전부터 매매를 했었고 내가 한국콜마에 대해서 좀 알아. 한국콜마는 사실은 내가 매수 후보군이긴 해. 이제 딱 주식 다 진짜 주식 얘기로 넘어와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싶겠지. 이거 맨날 나 싫어요 누르고 여기 있는 형들도 진짜 내가 볼 때는 약간 그런 거야. 내가 그래서 그 형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나 사실 싫어요 누르는 형들 나한테 도움 많이 되거든. 고마운 존재인데도 그게 싫은 거야. 그냥 나의 주식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은 달고 똑같거든. 내가 주식을 보는 거나 세상을 보는 건 다 똑같은데 그거는 또 싫어서 막 싫어요 누르고 말이야. 지가 주는 것도 아니면서 막 돈 받는 거 뭐라고 하고 그 마인드 그런 부류가 있어. 한국 콜마가 그 화장품도 날라갈 때 밸류에이션이 순간적으로 거의 막 80 막 이렇게 됐어. 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야. 40 넘어서 바이오 막 뺨 따고 때리게끔 올라갔어. 원래 전통적인 제조적인데 엄청나게 올라간 거야. 근데 그때 이후로 회사가 어떻게 된 줄 알아? 회사가 좋아졌게 나빠졌게? 좋아졌어. 회사가 좋아졌어. 회사가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 회사가 엄청나게 좋아졌어. 근데 주가는 그때 너무 높이 올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이제 우리가 사야 되는 그 지점이 온단 말이야. 회사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지다 보면은 그 만나야 되는 그 지점이 내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 좀 더 빠지면 좋겠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빠지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요새 봐 노바렉스도 그렇고 뭐 본누도 그렇고 이런 비즈니스가 되게 좋아. 근데 이 분야의 절대 최강자가 한국 콜마야. 아모레는 회사가 너무 비대해졌고 이거는 이제 마케팅을 좀 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다 하지. 그 회사도 넓혔잖아. 한국 콜마까지 이제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 수액 삼총사도 있잖아. 수액 삼총사 이것까지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는 수액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를 다 갖추는 거야. 다른 거 수액 두 개 뭐야? 중해지요. 오? 오씨 많이 늘었는데 또 있어. 또 뭐야? CJ. CJ가 중해지요 아닌가? 네 시작. 그 좋은 회사란 말이야. 투자할 만한. 그래서 내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그 회장님의 그 마음 있잖아. 자기는 진짜 독립운동도 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매국노 직원들한테 결국은 이렇게 까여가지고 보니까 참 세상이 그렇더라고. 진짜 지금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일제시대 같으면은 독립운동하고 매국할 사람들이 지금 딱딱 들어가가지고 막 지금 막 친일 막 선동하고 막 그러잖아. 그게 내 눈에는 보이잖아. 사람들은 이 심장 박동수로 판단을 하지 이걸로 정확하게 시공간을 나눠가지고 판단을 못한다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할 줄 아는 사람도 주식으로 계속 돈을 버는 거야. 봐, 기존에 막 있던 사람들 중에 막 이거 아 한국콜마 거지 같네 막 내려까겠지. 아니 근데 그런 거 내려깔 정도의 그 지능은 한국콜마 같은 회사 좋은 회사 사지도 않아. 근데 한국콜마가 끝도 없이 빠지고 있거든. 그러면 사람들 회사 안 좋아지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근데 아니야. 회사는 지금 13만 1,500원이 신고가였는데 그게 2015년이었거든? 내일은 이 얘기하겠다. 진짜 이거 얘기하면은 또 이 형들이 진짜 주식시장을 보는 눈이 또 한 단계 딱 업그레이드 되는지 전혀 다르게 볼 텐데. 봐, 2015년 중반 있잖아? 이때 이후로 주식들이 다 그래. 좋은 회사가 좋아지는데도 주가들 다 꼬라박아. 그게 아닌 회사는 반도체랑 저것뿐이야. 왜 그런지 내가 나중에 설명할 텐데 진짜로 그래. 자, 13만 1,500원에서 지금 47,000원까지 빠졌으면은 이게 얼마나 빠진 거야? 반토막이 아니야 이거는. 어? 고점에서 막 거의 70% 좀 안 되게 떨어졌단 말이야. 회사 망하는 차트 아니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국 콜마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한국 콜마가 우선은 그때 이제 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올라갔거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지. 6배가 올랐어. 2년 만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랐잖아. 그때 오를 때 연 그로스, 연 성장률을 계속 뒤에서는 좀 못 받쳐주는 이유도 있지. 근데 그 성장률은 받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항상 쏠린다니까. 나는 내가 그때 한국 콜마가 있었어. 앞단에서 털렸어. 앞단에서 3만원에 팔았나? 막 그랬을까. 평당 2만 몇천 원에서 3만 얼마에 팔았어. 이게 분할한 거거든. 분할해가지고 나는 그 훨씬 전부터 이 회사를 봤으니까 분할하고 한 다음에 샀는데 이제 금세 털렸는데 그게 이제 막 13만 원까지 막 가는 거야. 그만큼 이게 회사가 또 성장을 했고 경영을 잘했던 거야. 저 회장님 꼬질른 그 형한테 진짜 묻고 싶어. 형인지 누나인지. 행복하냐? 난 그거 묻고 행복해 형? 형한테 도대체 형은 얻은 게 뭐야 그렇게 해가지고. 김제동의 톡투유고 뭐 거기서 성경을 읽었던 뭐던가대. 그 마음씨 있잖아. 여보 내가 교회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교회 나 우리 집안에 좀 그런 아픔이 있어요. 자기는 알잖아 얼마나 내가 저간지. 근데 내가 주변에서 교회 다니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진심으로 나한테 막
잘 되라고 나든지 뭔가 그런 걸 같이 뭐 기도를 하다든지 뭐 어, 우리 성경을 읽자고 하면은 나 어떻게 할 것 같아? 읽고 한단 말이야. 왜 그거 하는 줄 알아? 그걸 하자는 사람들의 그 마음씨 있잖아. 그 사람이 너 한번 성경 읽고 한번 뒤져봐라 한번 하면서 성경 그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전에 회사 대표님이 교회 지분이 있으셨어. 독실한 그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교회 나갔다니까. 잘 보려고 나간 게 아니야. 그분의 그 성의 있잖아. 그거에 대한 난 보답이 하고 싶어서 했던 거야. 아마 그분이 나한테 코란을 읽으라고 했잖아. 그래도 했을 거야. 근데 만약에 코란에 대해서 네 생각을 얘기하라 그러면 나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협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회장님의 시비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성의를 좀 바꾸고 그것도 넘어가면 안 되나? 그게 싫어. 난 너무 싫어. 그럼 면전에서 얘기를 해야지. 회사에서 조례에서 손 딱 들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런 구구 어? TV를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논리적으로 얘기 못한다. 나 이때까지 그 TV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는 나도 얘기해봤지만 너무 내일 모레 망할 것 같이 얘기를 한다.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숫자를 너무 실제로 숫자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야. 숫자를 못 보니까는 바닥에서 그냥 손절 쳐버리는 거 주가 폭락하니까 얼마 전 폭락할 때 막 다 손절 쳐버렸잖아 사람들. 근데 그리고 지금 실적만 실적 잘 나오잖아. 막 반등하면서 쭉쭉 다시 올라오잖아. 숫자를 보는 사람들은 거기서 손절 안 쳐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라니까. 내 말 맞아 아니야? 맞아. 자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같이 욕 먹고 싶지. 우리 오래 살 것 같아. 나는 회장님이 완벽한 건 아니야. 큰 실수 하신 게 있어. 냉철 TV 틀었어요. 정제된 언어, 고품격 방송. 누가 회장님 하는 분 있으면 오늘 내 방송 하면 회장님이 나는 회장님 마음을 너무 이해되거든. 너무 이해되고 회장님이 좋은 분이라는 거 알고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 이렇게 후폭풍 와서 주주들과 직원들한테 오고 회장님이 뭐 가장 큰 1번 손해받겠긴 하겠지만 사실은 자기 주변 사람들까지 그렇게 되는 거 해가지고 아마 지금 상심이 되게 크실 거야. 나는 회장님 화이팅이라고 외치고 싶어요. 자, 지식 얘기는 한국콜마 괜찮아졌어 이제. 예전에 그 저게 아니야. 이제 괜찮아졌어 슬슬. 슬슬 볼 때 이게 만약에 진짜로 불매운동이 더 커지고 회사에 막 영향을 마치고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더, 나 아직 안 샀어. 아직 안 샀어. 이거 또 내가 여기서 언급하면 뭐 하라 그랬지요? 공매도 CFD. 어? 개인들은 CFD 치고 어? 선물 매도 치라고 절대 사지 말라고. 텔레그램에는 얘기를 하지. 이제 비중이 어떻고 저쩌고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 내용을 막 착착착 얘기하는데 작은 기업을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 내가 이렇게 신경 쓰면서 하는데도 뭐 이거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봐. 이거 나밖에 못 한다니까 방송. 이런 방송은 웬만큼 저거 하지 않고 멘탈이 저거 하지 않고는 못 해요. 나 오늘 호할 거 하나 있어. 오로라. 디케이라. 내가 바닥에서 산다고. 오로라 내가 바닥에 너 물어봤어. 또 저 라이브에서 형이 오로라 편입했다고. 오르잖아 오늘. 수출. 오늘 호 한번 하자. 오랜만에 호 하자. 아 호 하면 안 돼. 호날두 형이 그거 먹튀 했다고. 오랜만에 호 하지 말자. 네. 호! 먹튀를 하던 말도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호날두 형 보러 간 형들이 내가 볼 땐 더 이상하다. 걔가 빠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놓고 갔어야지. 그것만 믿고 가면은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서로 사랑하면 안 돼. 저럴 수도 있다. 우리 냉철티를 보는 사람도 제가 저럴 수도 있다. 제가 먹튀할 수도 있다. 그런 걸 항상 생각해 놓고. 근데 난 안 가지. 아무리 좋아하는 선수라도 그렇게 막 비용 뭐 40만 원씩 내면서 그게 안 가. 그리고 나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어도 그런가 보다 해. 그거 막 온 국민이 막 분노하고 막 대한민국을 막 무시하고 막 그런. 난 그런 적 그러니까 나는 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 난 나 혼자 있으면 언제 외딴 섬에 떠 있는 뭔가 좀 도라이 같아. 그 방구석에 그 주식하는 게 딱 맞다니까. 오로라 어? 또 올라. 오로라 지금 이거 몇 번째 먹는 거야. 몇 번째 먹는 이런 건 얘기 안 한다니까. 오로라 어? 아주 캐피탈 뭐 수도 없잖아. 근데 원래 먹었으면 내가 다시 언급 안 하잖아. 한번 먹었으면 언급 안 하고 그 쿠쿠홈시스 뭐 삼성 SDI 뭐 언급하고 날라가고 막 먹는 것들 어 그리고 제주도들 또 지금 어 괜찮다 뭐 한 것들 그런 것들은 없어요. 빠지는 것만 갖고 막 저거 하는 거야.
먹은 것들은. 근데 나는 방송에 보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사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별 적이 없는데, 확실히 텔레그램 형들은 좀 신경 쓰이지. 아, 형들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런 것들은 좀 신경을 쓰지. 주식은 실적 잘난 것들은 뭐 잔잔하게 오르고, 뭐 아닌 것들은 아니고. 그렇지, 이제 좀 기다려야 돼. 기다려서 우선은 지금 수출주들이 좀 모멘텀 받아서 좀 가면 그런 것들 좀 팔아가지고 또 내수주 박는데 회사는 좋아지는 거. 항상 중요한 건 그거야.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회사가 좋아지냐 나빠지냐를 판단해야 돼. 나빠지는 거 사면 안 돼. 나빠지는 거는. 나는 내가 막 언급한 종목들이 나빠진다고 아직 그 판단이 안 돼서가지고 내가 손절 안 치는 거야. 이게 되지. 아, 나 손절 친 거 있다. 레고캠바이오. 레고캠바이오 아이디어가 맞았어. 그래서 나한테 그런 그 소스 준 사람 그건 맞았어. 근데 그 바이오 폭락하고 맞물리는 해가지고 내가 애초에 시초가에 그냥 앞단에서 던졌던 거야. 근데 내가 그거 나한테 소스 준 사람한테 원망할 것 같아. 안 원망할 것 같아. 그걸로 나 몇천만 원 날라갔거든. 원망 안 하지. 그리고 그 사람 얘기한 대로 안 돼서 나 그 사람 원망 안 해. 그냥 이런 거는 우리가 기회 비용인가. 우리는 주식은 확률 게임이야. 나는 한 70%짜리 게임 갖다가 막 치는 거야. 그 중에 30%가 걸린 거야. 그리고 다시 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또 그걸 그때 살 거야. 또라이 같지? 이걸 이해해야 된다니까? 후회하는 건 그거야. 먹었어도 내가 그 상황에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먹었으면은 그거는 아닌 거야. 어? 잃었어도 그 각이 오면 그걸 해야 되는 걸 한 거는 그건 맞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돌발 변수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되지? 자기 나 토요일날 라이브 하는 거 봤어? 응, 잠깐 봤어. 어때요? 재밌어? 응, 웃기던데? 방송을 딱 하는데 딱 어떤 분이 오신 거야. 또 유튜버래. 그래가지고 딱 방송하면 딱 그 생각했지. 아이씨, 현피 들어온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딱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딱 주먹을 딱 몸을 싹 풀면서 오른손 잡을 거야. 그래서 오른손을 하면은 이렇게 싹 피한다면 빡! 이렇게 방송 읽어놔 너 자료. 응? 또 오셔가지고 뭐 주식 이런저런 얘기 뭐 유튜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음료수 한 잔 같이 하고 내가 샀어. 완전 잘 갔어. 잘 갔고 또 아니 이제 앞으로도 뭐 방송하고 라이브 방송할 때 또 오셔서 뭐 같이 방송도 해도 좋고 어떤 분이든지 우리 뭐 열려 있잖아. 난 항상 여기 방송을 보는 형들한테 어떤 마음이겠어? 잘 됐어. 그래, 그 윤동환 회장님의 그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뭐 돈 벌어서 이거 해가지고 때도 아 우리 진짜 그거 빨리 만들자 그거 우리 수익 공개. 어 수익 공개 해가지고 이거 내가 돈 벌려고 하고 뭐 저거 하겠어. 사람들 세팅 해가지고 하고 방송도 재미 없으면 종방이야. 재미 없으면 아직까지 재밌어. 재밌으니까 길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시청자의 만남도 편집해가지고 또 올리고 내가 수요일은 좀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또 못할 수가 있거든. 차분히 또 올리고 재밌어. 편집이 필요 없어. 내가 봐도 재밌어 확실히. 이렇게 재밌는 거 하면서 시간 때우는 거야. 벌써 8월도 이제 12일이야? 이렇게 시간 때우다 보면 어떻게 돼? 언젠간 사랑가